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짧게 준비한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 말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증거도 없이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 독재 정권의 포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 출석엔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동행했고 검찰청 근처에서 시작된 이 대표 지지자 집회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오늘 조사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성남 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오늘도 통상적인 차담 없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조사는 부부장 검사 두 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리 준비한 33쪽짜리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럼 검찰이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7,800여 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은 1,800여 억원으로 고정해 시와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걸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하고 그 대가로 측근 등을 통해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5천억 넘는 이익을 받고 사적 이익은 단 1원도 취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한소희입니다.